반갑습니다. 에미 앱을 통해서 또 헤어 TV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은지님, 김나리님, 아세로미님 반갑습니다. 예, 중국 에미 앱을 통해서 채팅창에 좋은 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 실시간으로 소통되는 생방송 맞고요. 예전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요즘에 정말 많은 실력을 가진 팀들이 많지만 이 팀 또한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다섯 분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스피커입니다. 세상에 전체 인사했으니까 각자 인사. 예, 우리 중국 팬들한테 또 한국 팬들한테 인사 부탁드려요. 누구부터 할까요? 나를부터. 네, 그럴까. 네, 관중 朋友好, 我们是 스피커. 所以我叫나래认识你很高兴今天我们一起娱乐吧谢谢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너무 잘한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도 중국말 하는 모습이 너무 새로우니까 나래씨 어머 새로운 모습 봤습니다 네 지연씨가 할게 한국말 해도 됩니다. 그럼요. 예, 한국어로도 인사해 주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커의 양지원입니다. 大家好,我是 양지원. 와. 안녕하세요. 스피커 김보형입니다. 大家好,我是 진보형. 谢谢. 안녕하세요. 스피커의 박지원입니다. 大家好. 맞춰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커의 김보아입니다. 大家好,我是金宝儿. 하이, 반갑습니다. 진짜 활동이 끝내가지고 너무 아쉽기도 한데 이번에 의상 너무 예쁘고 노래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장 아쉬웠던 거 하나랑 가장 좋았던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쉬운 거는 활동을 좀 짧게 해서 그게 제일 아쉬웠고요. 네. 제일 좋았던 것도 활동을 짧게 해서. 시크릿 타임이 왜 이렇게 너무 막 버거웠나요? 막 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왜 좀 짧아서 좋았던 게 왜 그럴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방송을 하고 이런 게 일주일 내내 계속 있고 하니까 힘드니까 계속? 네, 네 힘드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3주 연달아서 쭉 한다고 하니까 좀 약간 버거워서 네. 그래서 좋은 건 짧아서 좋았고 네. 아쉬운 건 또 짧아서 아쉬웠고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네. 있어요 우리도 사실 네. 더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예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기도 하고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뭐 이런 촬영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활동들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거 좀 아쉬웠던 거 있으신지 아쉬웠다기보다 이번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너무 감사하고 노래 뭐 선정부터 저희 무대 서는 것까지 너무 새로운 거예요 네. 마치 처음 컴백하는 기분처럼 맞아요. 그래서 되게 뜻깊고 기뻤던 감사했던 활동이었던 네. 것 같아요 행복한 3주를 또 보낸 거죠 사실 네. 예. 보영 씨는 저하고 막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만나고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과연 아이돌이 되는가 정말 너무너무 노래를 오랫동안 한 왜냐면 떨리기도 했을 텐데 그때는 정말 너무 안정된 창법으로 막 감정을 막 실어서 부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면서서 덜 떨렸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이 포스는 아이돌의 포스가 아니다 정말 그런 생각했는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상태로 나오셨는지 어땠어요 그때 상황이 저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연습을 그렇게 한 그렇지 않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죠 부담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네. 연습도 엄청 많이 하고 아 그렇구나 정말 너무 멋진 무대 인상적인 무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면가왕에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좀 어필해 주세요 예. 뭐 누가 어떤 프로그램 나가면 좀 잘할 것 같다 보아 씨는 누구 듀엣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여자든 래퍼든 뭐 남자든 저는 래퍼분들이랑 누구 같이. 혹시 누가 잘 어울릴까요? 보아 씨랑 누가 잘 어울릴까요? 자이언티 선배님. 아, 아이고. 야, 정말 최고다. 야, 그거는 잘 상상만 해도 멋있죠. 네. 너무 저 지금 떨려요.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네.
맞아요. 떨려. 벌써 떨려. 자연주 선배님은 남자치고 조금 얇은 톤을 갖고 계신데 언니는 여자치고 좀 낮은 톤을 갖고 계시잖아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그룹이랑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리고 딱 듣는 순간 막 벌써 막 너무 설레. 저 지금 너무 닭살나. 말만 들었는데 행복하고 성공을 온 것 같아. 아, 근데 보아 씨는 쓴 가사도 너무 제가 보아 씨 예전에 이 스피커 앨범 말고도 보아 씨 쓴 가사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가사 너무 잘 쓰고 여기 스피커 음악은 물론이지만 감성적. 너무 예 감성적이고 근데 음색도 독특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연티도 엄청 독특하잖아요. 음색이. 그분이 나중에 꼭 하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딱 감동이에요, 저 지금. 이미 됐어, 성사됐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게 또 꿈은 이루어지니까 예,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그리고 이제 미리 제가 상자 하나 드리면 이제 꽂혀 있는 질문들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질문들을 이제 중국에서 우리 팬들이 미리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저희가 이제 묶어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제 복불복이에요. 여기 뽑으시면 곤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또 뭐 쉬운 질문 부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뽑아주시면 본인이 뽑은 질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무섭다. 예. 진짜 무섭다. 책임을 지라니. 눈빛권은 안 되나? 안 뽑는 거 안 돼요. 무조건 뽑아야 돼요. 예, 그럼 드리겠습니다. 양준 씨. 아무나 뽑는 거죠? 예. 아, 뽑아주세요. 어차피 뭐 질문을 아, 그리고 앞에 카메라 앞으로 펼쳐주세요. 팝핀 댄스 막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중국 팬들이 보내주신 유연성 네, 카메라 한번 긁어주세요. 유연성 테스트 해주세요.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너가 하는 거지? 아, 책임지고 하죠. 그렇죠. 네. 유연성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요즘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이거를? 아 다리에 찢어요. 어떻게 옆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찢는 거야? 아, 옆으로 아니, 이렇게. 이게 밑으로, 아, 밑으로 다리. 위에 올라가서. 아, 정면으로, 정면으로. 허! 하면 이쪽에서 제가 상체, 이렇게 제드리면 되는 거예요? 처치 조심하고. 몸 푸셨어요? 지연 씨? 몸이요? 네, 몸 풀어도 또 소리 날까봐. 너무 저 위에서. 자. 아, 이거 딱 보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유연할 것 같은데요? 예. 내려갑니다. 자, 어디서부터 재야 돼요? 어, 근데 막 진짜 여기까지도 안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까지는 달 수 있겠죠? 일단 한번 해보고. 네. 일단 여기도 안 닿을까봐. 아, 그러니까요. 아. 아니, 여기다가 여기 닫고 구두를 펴. 내려갑니다. 아, 네. 구두를. 아, 아 근데 이게 좀 힘든 구두여서. 아, 그냥 신고 하셔도 돼요. 내려갑니다. 거짓말. 야, 거짓말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와, 됐어, 됐어. 이거 어떻게 재야 돼요? 이거 어떻게 재야 돼요? 오, 많이 들었어. 어, 많이 들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나요? 됐어요. 이거 유연하다. 8cm 내려가시면 유연하다. 유연해. 괜찮겠어요? 괜찮았나요? 끝까지 하면 막. 왜냐면 손 하나가 훨씬 넘게 내려가가지고 18cm. 아, 하필이면 18cm. 잘하셨어요. 무슨 색 좋아해요, 평소에? 저 파스텔 톤 아니면 보라색? 아, 근데 보라색이 없고 핑크가 있습니다. 네. 예. 핑크. 그럼 꼭 애교가 나오는 거. 랩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애교만 피하면 돼요? 뭐, 어? 아. 멤버들마다 재미있는 습관이 있나요? 고영이 잘 모를 텐데. 아. 고영 씨 왜 잘 몰라요? 일단 나래 언니는 네. 약간 닭발처럼 이렇게 손을 맞아. 그렇지, 이런 새로운 거. 자다가도. 자다가도 잠결해. 잠결해.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 습관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 온몸 관절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짝꿍 잘못 만나가지고 배워가지고 계속 소리나. 네, 이게 뭔지 마디가 굵어졌어. 알죠, 이거. 저도 맨날 가만히 있을 때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계속 이거 꺾어야 되고. 아, 이거 정확히 알고 있네요, 뭐. 또 하나 혹시 또 떠오르는 멤버 있어요? 시연 언니는 네. 눈을 이렇게 떴다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 눈이 원래 큰 사람들이 이게 좀 쌍꺼풀이 제가 자꾸 나이가 들수록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떠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뜨거든요. 또렷하게 네. 보이는 네, 거. 언젠가 의학의 손을 빌려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도 눈 엄청 크고 예뻐요. 아, 눈이 또렷하게 크세요. 아, 눈이 진짜 크고 예쁘니까. 한번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면 정확히 또 예, 캐치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현 씨가 뽑았습니다. 자, 레드를 뽑았습니다. 짠. 지금까지 팬들한테 들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다기보다는 요번에 활동할 때 네. 되게 오래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근데 또 저희한테
오랜만이라도 이렇게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노래를 들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해준데 그게 가슴에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컴백 사실 이렇게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린 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도 어떤 노래로 어떻게 돌아줄 것인가, 우리가 언제 과연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너무 예쁜 모습으로 좋은 곡으로 돌아와줬을 때 그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곡 많이 만들어주시고 많이 불러주시고 늘 기다리고 있는 또 팬들이 있으니까요. 예.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뭐 어려웠던 거 없었죠? 네. 이 안에 엄청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정말 귀신같이 나왔더니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나왔더니 아쉬워서 제가 하나 이걸 더 뽑아볼까라는 생각이 있기도 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두려워요. 무섭다. 아 이건데 이거는 어렵네. 실제 가방 속 파우치가 궁금해요. 파우치 공개와 함께 뷰티템들을 알려주세요. 아, 파우치.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 어머나, 되게 많다.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나, 일단은 이거는 뭐 면봉이고 이런 것들은 면봉을 이렇게 따로 하시는구나. 섀도우는 라인이랑 좀 그냥 자연스럽게 그쵸? 될 수 있는 섀도우. 그리고 거울, 뭐 이것도 저도 이런 요 크기의 거울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 막 이 언더 마스카라 이렇게 빗으로 하는 걸 하면 잘 안 묶고 그쵸 얇으니까 네. 요거 쓰면은 저 이거 써요 저 이거 완전 좋아요 이거 요 세번 파우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이렇게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 향도 좋아서 그냥 너무 좋고 저는 그 립 라이너를 요즘에 이 눈썹 펜슬로 그리거든요. 나도. 아, 그러니까 눈썹을 하는 거를 립을 그려요? 네, 왜냐면은 립 라이너로 그리다 보면 너무 또 색상이 또렷한 것보다 이 자연스럽게 브로우? 그런 색깔로 그리면 진짜 우리 입술 라인이 살짝 원래는 핑크색이 아니라 갈색이더라고요. 그걸 몰랐네. 네, 그래서 그게 딱 그러니까, 또렷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눈썹 그리는 이런 브라운색으로 여기를 그리면 이상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레드 입 바르면. 근데 지금 양주현 씨 말대로 레드 립을 발랐는데 아, 그 선을 이 브라운색, 예를 들면 갈색으로 라인을 그려주면 그 빨간색이랑 같이 튀지 않는구나. 네. 얘를 바르고 위에 살짝 덮어주시면 립스틱으로 덮어주시면 이게 뷰티팁이었네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 아이브로우 하는 걸로 입술선을 그린다는 게 정말 몰랐던 팁이었네요. 그리고 몸에 채취를 위해서 좋은 향. 네. 한번 뿌려주세요, 우리. 여러분한테 향이 나긴 않겠지만 스튜디오에 또 좋은 향이 있으니까. 꽃향기. 네.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충혈 제거제. 맞아, 눈 빨개졌을 너무 때. 너무 피곤했을 때 귀신처럼 보이는 거를 막아줍니다. 도라에몽 주머니 같다. 그리고 핸드크림. 핸드크림! 저랑 겹친 아이템이 많네. 저도 파우더 그거 쓰고 핸드크림 그거 쓰고. 맞아요. 이게 이렇게 비슷한 게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 꾸며줘. 그렇죠. 자국 안 나게.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너무 편하게. 그런 저런 건 사주사주 자꾸 목욕탕 없어져. 목욕탕 티 같은. 맞아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사게 되는 아이템. 맞아요. 혹시 뭐 또 다 보여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뽑았지만 사실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너무 이제 궁금하고 왜냐면 여자들 파우치 속은 궁금했는데 오늘 양재 씨 너무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질문은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팀별 미션이에요. 1팀, 2팀 나눠서 노래방 대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팀, 2팀은 일단 팀을 짜주셔야 되고요.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원하시는 노래 부르시면 되는데 테마가 있어요. 제가 정했어요. 드라마 OST로. 드라마 OST 중에서 예 불러보면 어떨까. 근데 일단 팀을 잘 짜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1절만 하고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노래방 이거 투표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아서 점수해서 이긴 팀한테는 도라지 빈집 선물. 우와! 목관리 잘하시라고. 우와, 좋다! 진 팀한테 벌칙판이 있죠, 저기. 벌칙판이 돌아가니까. 큰일 났다. 사실은 이제 좀 신경 써서, 될 수 있으면 1등을 하면 좋죠. 자, 1팀, 2팀 어떻게 팀을 나누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럼 먼저 1팀이 그러면 이렇게 1팀 할까요? 네. 이렇게 1팀? 네. 보안 아래 1팀. 나머지 세 분이 2팀입니다, 여러분. 1팀, 2팀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자, 벌써부터 뭐 특별한 조합 신선해, 벌칙은 말뚝박기, 말대기 이런 과격한 벌칙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벌칙판 나중에 돌려서 또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명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우리 1팀 보안 아래 2팀은 OST 하면은 어떤 OST 생각나시는지 뭐 불러주실 거예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사실 제일 유명했던 드라마 뭐요? 태양의 후예 OST가 진짜 태양의 후예 OST 엄청 많았잖아요. 유시진 씨, 유시진 씨, 시진 씨를 또 유시진 씨, 유시진 씨, 유시진 데이 유시진 씨, 유시진 씨를 또 불러야 되는데 또 거기서 가장 애절했던 게 또 You are my everything. 거미 선배님이 불러서 너무 지쳤나요? 야, 근데 그 노래 너무 좋은데 난 두 분의 조합으로 그걸 들을 수 있다니 벌써 설레요. 이는 네, 여기도 좀 유명한 거 해주시면 좋은데 뭐 그 별에서 온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My destiny. My destiny. 네, 네, 네. 우리는 그러면 You are my everything이니까 네. You are my destiny. destiny 운명. 근데 제가 보기에 야, 선곡이 벌써부터 왜냐면 중국 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팬들도 그렇고 그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지금 하는 팀이 1팀입니다, 여러분. 보안 아래 1팀 많이 투표해 주세요. 선곡이 최고예요, 선곡이 지금.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마이 데스티니. 여기도 뭐 선곡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 2번 팀 가겠습니다. 가세요. 자 파이팅. 파이팅. 팀이 아니지? 팀이지? 근데 아마 즐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두 분 할 때도 우리가 정말 경쟁이라기보다 너무 즐기게 되니까. 자 마이 데스티니. 야 여기 지금 뭐 리메이크 하고 해달라고. 나중에 이런 노래 불러주세요. 좋아요. 하고 싶어요. 난 다시 허락한다면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대 불러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그대만 보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불러봅니다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 are the one my love
미쳤다, 2번이다, 보영아, 도라지길 거짓말. 소중한 단행이다, 헐헐, 2번, 잘해, 잘해. 자, 1번하고 2번으로 저희 투표 결과 나왔나요?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볼 수 있고요. 한국어 버전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중국어 버전에서 또 채팅창 여시면 직접 투표, 예. 아, 지금 1번 팀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 박빙입니다. 1번이 유리해요. 두 번째 테마는 좀 춤추고 즐길 수 있는 네, 두 분 다 너무 이제 발라드 느낌이어서 좀 이제 신나는 걸로 아, 우리 이런 거 더 잘한다. 뭐 신나야 되는 거면 네. 이 노래를 들으면 네. 춤을 안 출 수 없는 노래가 하나 있죠. 그렇죠. 이장현 선배님의 와. 네, 저희 너 쓰세요. 진짜 쓰실 거예요? 네. 아, 이겨야죠.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 머리. 자, 같이 호응해주세요. 자꾸 눈이 가네요 그대 눈빛이 참 맘에 드네요 옆으로 가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서 가슴이 떨려와 참 망설이네요 몰라 몰라 미치겠어 날 놓치기 싫어 너에게로 점점 다가갈래 점점 내 앞에서 떠날 수 없게 Lollipop
1번 이겼을 것 같아요? 2번 이겼을 것 같아요? 어때요? 1번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시온 언니의 막 이 팀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잘했죠? 네. 이 팀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자, 집계하는 동안에 저희가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집계하는 네. 동안에 우리 스피카 노래 중에서 다 같이 부르면 좀 흥나고 노래방 추천곡 우리 스피카 노래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거 우리 1절만 하나 합시다. 뭐 추천하고 싶어요? 다 같이 불러서 좋은 거는 투나잇? 네, 투나잇. 어, 진짜 그거 너무너무. 우리 투나잇 한번 1절만 우리 들어볼게요. 네. 노래방에서. 아, 네. 아 이제 네. 같이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불러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네. 난장판이 났네요. 여기 노래방이. 투나잇. 네. Tonight, tonight is the night.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만의 시간 Tonight, tonight is the night 꿈처럼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이 밤 Oh yeah 같이 아무 세상 답답했지 또 얘로 느끼니 시선이 차가웠지 그래 난 안 돼 못해 포기할 때쯤 내 앞에 짠하고 네가 나타난 거야 멀리 밝게 빛나는 저 별빛 어깨를 두드리는 바람 모두 나를 비춰 다시 꿈을 꾸네 다섯 분이 노래에 열중하고 있는 거죠. 1팀이 32%, 2팀이 67%, 1팀! 이거는 시원 언니 거의 큽니다. 이거는 역전이 없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맞아, 와. 우리가 사회에서 있었어.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 브라지. 67% 정말. 아, 맞습니다. 아, 진짜 완전. 완전. 엄청난 차이네요. 엄청나게 이길 수가 없었네요. 정말 이겼다, 이 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1팀이 두 분이 벌칙판을 돌리셔야 돼요. 아, 자, 하나 걸리면 그것만 해주시면 되니까, 예, 그것만 좀 피하시면 되니까.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네, 아무 쪽으로나, 예, 보아 씨 원하는 대로. 자, 그것만 피해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예, 자. 그냥 편하게 말해도 머큐리 머큐리 분들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거 보고 뭐 해야 돼요? 일단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 스피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 감사.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됐나요? 이 정도면? 아, 감사합니다. 보아씨 애쓰셨어요. 네. 아니 근데 둘이 하니까 훨씬 낫죠? 그래도 아, 혼자보단 난 것 같아요. 모니터를 못 봤어요. 혼자 하면 너무 힘든데 둘이 잘하셨어요. 이거 잘 봤습니다. 아저씨 우리 팬들 반응 보세요. 애교 좀 그냥 하지마. 애교 내놔. 애교는 안 하는 걸로. 애교 이게 애교인가요? 그만해. 애교 어디가? 흘리자. 아, 이게 정말. 손 좀 펴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었어. 애교 같은
애교 기름 포기합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애교를 드린 거였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소장하시고 예, 많이 많이 널리 널리 예, 파트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바로 가도 되겠습니까? 두 분 괜찮겠어요? 네네. 네, 스크립 타임 바로 갈 수 있을까요? 라이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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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하고 나서 또 앞으로의 계획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래? 이렇게 하자. 나 왜 이렇게 말 정신이 났어. Secret time. We don't need you, boy. Oh, what you want? 어느 때보다 더 은밀한 비밀스러운 것 때문에 This is real. 여름밤의 꿈은 나와 스테이지 계속 더 알아가 볼래 마무리가 됐는데 또 이렇게 다시 무대에서 여기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예,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예, 오늘 다양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분씩 우리 팬들한테 앞으로의 계획 또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분씩 해주세요. 예. 일단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오늘 작가님들 네. 섭외가 섭외하고 싶어요. 아, 저희 공연 갈 때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주셔서 그리고 저희 스피커 시크릿 타임 활동이 마쳤지만 또 더 좋은 곡 들고 나오고 그 동안에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스피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현 씨도 또 팬들한테 각자 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아, 너무 무방비한 대로 있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 중국 팬분들과 저희 또 팬분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서 정말 힐링하고 저희가 힐링하고 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모습으로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 항상 스피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꽁냥님이 보영아 말 좀 해. 하지마 말 좀 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보영 씨 예,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말 많이 했어. 꽁냥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안다. 많이 할게. 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앨범 열심히 준비해서 곧 찾아뵐게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분야에서 재밌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르샨 씨 주세요. 네, 사실 이렇게 예능이라고 뭔가 해가지고 되게 많이 걱정하고 부담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와서 너무 즐겁게 웃고 떠들다 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빨리 팬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 수 있게 저희가 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임창열, 김용현, 박남준님, 임채당님,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월 스토리, 예, 박주경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보아 씨가 네. 저는 일단 앞에 멤버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함축적으로 사랑합니다, 머큐리. 사랑합니다. 보아 씨는 막 애교 없는 것처럼 그래도 마지막에 이런 게 진짜 감동이에요. 예, 정말 오늘 또 스피커 평소의 모습과 또 다른 또 이런 무대에서의 모습 외에도 다른 모습 봐서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또 좋은 음악으로 빨리 컴백해 주시길 예, 네, 바라겠습니다. 늘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네, 예, 스피커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